솔직히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연습을 많이 못해가지고 원자에서도 예선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운이 좋게 좀잘 풀려가지고 진출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쟁쟁한 선수들이 이제 ABCJ에 있는 선수들이 다 모여서 경기를 하니까 또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특히 그 조별리그에서는 그 P2P 운영에 관해서만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패스티스트 랩을 찍기 위한 그런 연습을 했다면은 이제 패자부활전에서는 하드 타이어와 미디움 타이어를 조금 더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짜서 달렸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할 때는 문자 때부터 스타트에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동영이를 제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스타트에서 좀더 빨랐는데 뒤에 차도 빨랐기 때문에 이제 1등 아니면 2등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라인을 유지하면서 블로킹을 했는데 이제 김동현 선수가 아웃으로 빠지면서 3등으로 처지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2등, 3등 경합을 할때 제가 좀더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백밀러에서 김동현 선수가 2등 선수를 제치려는 걸 확인하고 빨리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2랩 때부터 P2P를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동현 선수가 훨씬 페이스가 빠르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2위를 지키자라는 생각으로 조금 일찍 브레이킹을 하면서 이제 2랩부터 김동현 선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드래프트를 받아갔었습니다. 좀 P2P 좀 쓰고 넘어가지 왜뒤 따라와서 넘어가냐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동현 선수를 따라가 볼까 하고 있을 때 브레이크 미스를 하게 되어서 잔디밭에 잠깐 들어갔는데 이때 벽을 박을 뻔해서 약간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뒤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러다 3등에게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엄청 가벼운 만큼 차도 가볍게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도 웨이트가 있었지만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가할 때도 목표했던 순위가 16등이라서 이미, 이룬 것 같습니다. 목표가 높을수록 부담감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부담 없이 즐기고 싶은 레이스를 하고 싶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웃을 수 있는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16등으로 잡았습니다. 결승에서도 패자부활전처럼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또 어쩌면 엔딩 요정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